Gentlemen, just for a moment, so we can let this one stop. Yeah.
한번 도와드려요. 원래는 카드를 드려야 되는데 아까 목사님 어떻게 지나실 분이 사모님밖에 없으시니까 예. 한번 하시겠는데 예. 저기 그러면은 전모세 목사님 하시죠. 안내해 주세요. 여기 this is fit.
we have to turn around. Turn around? Yeah. That's okay. We'll do it. Okay. 자, 그러면. 자, 다시 한 번. 어, 이거 무거우니까 지금 먼저 많은 사람들 많이 놓고 와야 될 것 같아. 아, 괜찮아. 됐어. 자, 쭉 떼가지고 다시 들어오자고. 그 다시 빼. 자, 자, 다시. 네, 오케이, 원, 투, 쓰리. 자, 됐어. 아이고, 원, 투, 쓰리. 어, 누가 여기 도와, 저기 도와줘. 나 혼자 나 혼자 이따 나오시고 조심히 오지. Raymond, yeah, we need to take it over half an inch that way so that the handles can be closed. Okay. Half an inch. Okay. Okay, good. Gentlemen, good. Stop. One. Sir, move. Thank you. We're good? Yes. Can you close yours? How about this? Okay. How about this? Is it okay then? Yeah, we're good. Are we good? We're good. Thank you. Yes, 예배 준비합니다. 사모님 맨 옆에 앉으시고 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정현선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영혼이 주님의 품에 안기운 줄 믿습니다. 이제 고 정현선 목사님의 유해를 여기에 안장하고자 합니다. 이별의 슬픔에 잠긴 조회장 사모님께 하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굳센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와 하갈식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입니다.
부처님께서 죄를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셨고 흙으로 돌아가는 하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이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능력과 경륜과 또한 그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모두가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가시는 후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고 하셨다고, 우리가 갈 때에 너희를 내 있는 곳에 영접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정영성 목사님이 하늘나라에 입성하여 예수님 곁에 있는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인간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눈물을 보이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슬프고 애통함이 인간의 어떤 모습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주께서 성령의 힘으로 특별히 조행령 사모님과 우리 모두를 위로하여 주셔서 이 인간의 위로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위로가 되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경려한 목사님을 반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경청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한 사모님과 모든 유가족과 우리 모두가 위로받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 늘 우리 믿는 자가 하나님 곁으로 감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랑하여서 그 사랑으로 만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바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 열심히 또한 충성을 다해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우리가 힘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삶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수경 사모님의 조가 순서가 있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드립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아멘. 이 시간에는 미주 복음주의 장로회 총회 증경 총회장님이신 정유한 목사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 성부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 가는 길을 황포한 예배를 드리려고 엄숙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종목사님께서는 한국의 칼빈 대학교와 미국의 IPS 또 플루신 학교에서 천국학 박사과정을 하기 위해서 칼빈의 백기의 장로교 정통신학을 사명감으로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복음 전파에 대해서 남다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안가주 한인 목사회 부총회장 겸 총무로 헌신하시면서 우리 교단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미주 복음주의 장로의 총회 부총회장으로 헌신하셨습니다. 교단에서 저를 비롯한 선배 목사님에 대한 따뜻한 존경은 물론 후배에 대한 사랑도 대단하신 목사님이었습니다. 또한 조희정 사모님은 크리스천 헤럴드의 총무부장으로 계시면서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누구에나 상냥하고 누구에나 항상 친절한 사모님으로 소문이 나서 참으로 인꼬 부부같이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어진 분이기에 더욱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마음 금할 길이 그러나 사람이 태어나서 한번 죽는 것은 하늘의 전환이라고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도서 3장 20절에 사람의 육신은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동서고금의 어떤 사람도 영혼을 또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음이라는 두려움보다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과 고통이 아니라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첫째가 영원한 안식이라면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번영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그네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그네이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그네가 고향으로 돌아가듯이 우리도 영원한 번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 헤어지기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영혼은 저 천국에서 우리 주님 품에 안겨서 영원토록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보지 않아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 본문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이 세상에 사는 어느 누구에게나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나 말할 수 없는 서름이 있고 애환이 있습니다. 이 눈물과 이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닦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천국에서는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고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는데 가는 것은 순서 없이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하고 싶지 않아도 뭐라고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오늘 밤에 아니 내일 나를 부르신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에게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처럼 살았던 사람이 있으면 이제는 내가 먼저 화해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화해하고 용서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며 사시는 참으로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부활이 되시는 우리 주님 계시는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정연선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아름다운 집에 가장 아름다운 보석처럼 빛나는 거룩한 성에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인 새하늘과 새 땅에서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소망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부활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육신으로 마지막 보는 하관 여신을 거행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애통을 금할 길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 함께 하시어 아파하고 고통하는 우리 정교의 사모님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참으로 진정한 부활과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동행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정원 목사님께서 양력 소개하신 후에 토마스 김 목사님 조사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에 고인의 양력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인께서는 1960년 6월 10일 대한민국 경상남도 함안군에서 부친 정혜화 집사님과 모친 강경자 집사님 사이에 1남 3녀 중 장남으로 출생하셨습니다. 1996년 6월 29일 조현경 사모님과 결혼하셨습니다. 한국에서 칼빈대학교를 졸업하셨고 1998년도에 미국에 유학을 오신 후 ITS와 울러에서 신학대학원에서 선교학을 전공하셨습니다. 이력으로는 서울 제1교회와 세계 비전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셨으며 예수 이름 교회와 주 십자가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9년 5월에 이주 복음주의 장로교 총회 부총회장으로서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남가주 한인 목사회에서도 부회장으로 섬기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2021년 1월 16일 향년 61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가셨습니다. 우리도 정연성 목사님의 그 사역을 본받아서 이 땅에서 사명 잘 감당하시다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상으로
고인의 양력과 이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마음이 황망합니다. 도무지 저는 믿어지지 않아 하는 모든 일이 지금까지 손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한편 원망도 해봤고 내 기도가 부족한 탓이라 생각하고 죄의식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소천하신 영혼을 위한 기도와 이 땅에 살아남는 가족을 위해 대한 묵상도 했습니다. 제가 정영서 목사님을 처음 만나게 된 것은 10년 전 플로 신약대학원 박사과정 같은 교실에서 공부하는 학생과 학생들 만났습니다. 50이 되는 나이에 열성을 가지고 공부하셨고 교실 맨 앞줄에 앉아서 끈질기게 질문하신 그 목사님의 당당하신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본인이 되신 목사님과 저의 사역에 대한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계기는 제가 비즈니스를 통한 논문을 준비할 때 항상 목사님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고 저의 멘토였고 목사님 또한 비즈니스를 했기 때문에 같은 공통 분모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우리는 거의 매일 전화통화와 만남을 통해 성경과 신학과 비즈니스에 근거한 여러 사역들을 적용하는 방법을 끝없이 논의하면서 공역자가 되었습니다. 정영서 목사님은 커마이트란 자영업을 하셨고 저 또한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땐 직업을 갖고 있는 사역자로서 어느 땐 인생 선배로서 어느 땐 멘토로서 또 친구로서 10년 동안 가까운 공역자의 길을 같이 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목사님께 이민목회자의 생활고 해결을 위해 목회자는 이중직 사역을 사명을 주셨다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당신은 사역 현장과 목회자의 직업을 통한 하나님의 사역 적용과 함께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신학적 배경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성경적 해석이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자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예를 들어 설명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성육신적인 선교를 바탕으로 일터 사역을 되어져야 한다는 박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에게 말씀하신 걸 섬김과 그 다음에 봉사를 통해서 사역을 해야 된다는 모델을 제시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언제나 일터에 있을 때나 강단에 있을 때나 사역자는 언제나 온유와 섬김과 겸손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져 내려야 한다는 성육신적 선교 이론을 추구하셨죠. 저 또한 목사님의 이론에 많은 영감을 받아 현재 사역 현장에 오늘도 저의 친구 고 정 목사님의 우리 이민교회의 현실은 그리 넉넉하지 않아 사역자는 앞으로 직업을 가져야만 한다는 경우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우리는 전문직 선교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를 같이 하는 선교 동역자였기에 오늘 나는 오랫동안 사역에 함께한 나의 친구 고 정영산 목사님을 보내는 마지막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깊은 슬픔이 언습해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 정 목사님과 같이 나눴던 로마서 8장 38절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표준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예, 사망이나 기쁨이나 이 불가항력적인 정영선 목사님의 죽음이나 우리 살아남는 자들이 당하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이 현재일이 죽음만치 깊은 슬픔이나 그 무엇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금도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 정영산 목사님의 마지막 천국 환송 예배를 통해 당신이 원하신 대로 은혜와 진리의 영으로 충만한 세상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깊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살아남는 자들의 충성과 헌신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가족, 친구, 사역자들을 대신하여 고 정영선 목사님 정말 이 땅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보험주의 장로회 총회 총무 대신은 전모세 목사님께서 유족을 대신해서 간구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참 참담하고 가슴이 아프고 우리 고 정영선 목사님 항상 한 살짝 울시는 거예요. 밀리언 달러처럼 이렇게 오시는데 이렇게 쓰신 되시니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육신으로 보면은 가슴이 아프지만 여기 우리 모두 다가 다 가야 될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열심히 우리 목사님의 그런 생각과 열정과 성교 열정 가지고 가슴을 주문합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 정수 목사님은 우리 총회의 부총장님으로서 총회 발전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셨습니다. 또 선교 열정, 또 우리 목사님 사랑, 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이 힘드신데 많이 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우리 크리스천 헤럴드의 김상호 또 부장님 감사하고요. 유종훈 대표에서 모두 감사드립니다. 또 끝난 후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식사를 하셔서 한번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606장 1절 4절만 찬송 후에 미주 복음주의 장로회 총회장이신 장강춘 목사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또 밝은 전주 믿음만 가지고 나겠네 있는 자리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약지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약지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광명한 하늘에 계신 주 우리도 모시고 살겠네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영광을 주 앞에 돌리리 며칠은 며칠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은 며칠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리스도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미주 복음주의 장로회 부총회장 고정영성 목사 이 부족한 총회장과 또 임원들과 매달 모여서 총회와 노예 발전을 위해서 기도하며 협력했던 고정영성 부총회장님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서 40일 동안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며 얼마나 아프며 슬퍼하셨습니까? 오늘 이제 이후로는 아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슬픔도 없는 저 주님 품 안에 안기셨습니다. 이종이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우리 고 정영성 목사님의 영혼을 주님 우편에 편히 잠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이 하며 마음 아파하며 슬픔에 잠겨있는 조혜정 사모님 우리 주님이 친히 임자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오늘 좋은 일기 가운데 미주 복음주의 장로의 총회장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 정영성 목사님 천국 환송 화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딴 종들었던 모든 분들과 이 땅에서 떠나보내며 돌아서는 저희들 머리 위에와 사모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잘 가시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예. 도시락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저기 됐잖아요.